안녕하십니까?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. 추앙베와 금촌추라고 들어보셨나요? 껍질에 검은 반점이 있어 외면받았던 배 품종인데요. 요즘은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.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좋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배상자를 꺼내 하나하나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배 껍질에 검은 반점이 있어 못난이 잡배로 불렸던 추앙배와 금촌추입니다. 일본 품종인 신고배의 출하는 지난 가을에 모두 끝났지만 추앙배와 금촌추는 지금이 제철입니다. 신고배는 명절 때 선물용 나가지만 이 추앙 금촌추 이 품종은 이 배는 우리 김장철에 우리 소비자들이 직거래나 전자상거래로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 늦가을에 수확하는 귀한 과일이란 뜻의 추앙배는 1980년대 농촌기능청이 개발한 우리나라 고유 품종입니다. 100년 전 일본에서 전해진 금촌추는 첫 서리 내릴 때 수확한 뒤 숙성 과정을 거쳐 한겨울에 먹는 별미입니다. 둘다 못생겼지만 높은 당도와 뛰어난 식감을 자랑합니다. 네, 처음 들어보고 처음 먹어봤어요. 맛있어요. 신고배하고 다른 것 같아요. 추앙배와 금촌추 15kg 한 상자의 가격은 6만 원 선으로 농한기 농민들에게 짭짤한 소득을 안기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